이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 이건 진짜. 제가 오늘 네. 제가 오늘 형님 앞에서 무슨 좀 이게 좀 뭐 좀 풀이 좀 하려고 제가 네. 오늘 그랬어요. 네. 어, 예. 나 우리가 상담은 잘 할 줄 모르네. 우리가 이건 진짜 중요한 네,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예, 예. 영웅님 팬분들이 지금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데 네. 어떻게 하면 영웅님 유튜브 채널 구독 수를 늘릴까요? 어떻게 하면 영웅님 노래 조회 수를 올릴까요? 아,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시는데 네. 저 진짜 실망했어요. 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물론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말만 하는 분들이 많으셔. 왜냐하면 가수가 네. 음반을 내려면 신인 가수 때 음반을 내려면 쌈짓돈 이거저거 다 긁어 모아서 아, 톡톡 털어서 총각들은 부모님한테 얻어서라도 해도 음반을 탁 내요. 그것도 몇 천만 원 듭니다. 아. 근데 영웅님처럼 쫙 지금 자리에 올라오면 가만히 있어도 음반을 내줘. 내자고 하는 거지. 네. 아. 그래서 이제 무명 때 내면 자기가 제작자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본인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제작자고, 아, 네. 이제 영웅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누가 음반을 내면 굳이 영웅님 돈 들여서 음반 안 내도 돼요. 아, 내주는 저쪽에서 돈 내는 거죠. 기획사에서 알아서 돈 제작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네. 모든 음원은 제작자한테 작사, 작곡가도 중요하지만 그 음반을 제작하는데 돈을 들인 사람한테 아, 이게 아, 수익이 아, 가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미스터 트롯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에서 영웅님이 이곡저곡 수백 곡을 불렀잖아요. 네, 네. 조회수가 살벌하니만큼 나와요. 사실 그렇지. 사실 영웅님 진짜 원곡이 아닌데 어떤 곡은 막 2천만 회, 어, 1,000만 회. 네. 우리는 지금 1,000만 회 돌파했다고 좋아하고 어, 뭐 하는데 네, 네. 사실 영웅님의 오리지널 노래로 1,000만 회 돌파한 건 몇 개 없어요. 히어로. 히어로 이제나만 믿어요. 이나밋. 별나사. 네, 그렇지. 그리고 없어요. 맞아, 없네. 없어요. 아. 저는 뭐가 서운하냐면 네. 제가 늘상 영웅님의 데뷔곡 이제 아니 미워요가 미워요. 미워요지. 미워요와 소나기가 소나기지. 같이 데뷔를 했는데 아. 그 중에서 타이틀곡이 미워요인데 아, 미워요구나. 가수가 아. 시작부터 최고점에 이르기까지 어떤 가수든지 네. 데뷔곡은 평생 안고 가는 겁니다. 아. 이게 내 데뷔곡이야. 이게 내 첫 인상이야. 아. 당신하고 나하고 처음 만들 때 인상이 어때? 아. 이거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영웅님 아홉 곡에 대한 조회수를 네. 얘기할 때 네. 제가 그때 미워요가 200만 됐었어요. 좀 약해. 어. 이건 아니라고. 어. 어. 근데 네. 그렇게 방송마다 잔소리를 하고 어. 진짜 부탁을 했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딱 봤는데 몇 회인 줄 아십니까? 321만 회. 320 가서? 예, 320. 다른 가수가 부른 건 1,000만 회, 2,000만 회 되는데 영웅님의 데뷔곡은 미워요가 302. 아. 이건 아니라고 아. 봐. 우리 누님들, 팬님들, 영시님들, 별빛님들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혼자 이 분풀이를 하기가 좀 뭐해서 아. 그래도 저한테 맞아. 아, 이 형님한테 제가 하소연 좀 하고 싶어.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아, 그렇지. 진짜. 이게 이제 우선은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임영웅 곡에 대해 임영웅 곡 자기 곡이 많이 있어야지. 그럼요. 어디 가서 뭐 행세도 하더구만 이게. 아니 그리고 유튜브에서 네. 미워요에 대한 조회수가 많으면 영웅님한테 수입이 많이 가. 아 그럼 수입적으로도 그럼요. 많이 가죠. 근데 지금 엉뚱한 노래 다른 어, 가수 원곡자 걸 1,000만에 2,000만에 불러봤자 영웅님한테는 아. 콩고물도 안 간다는 아, 얘기. 아 그렇죠. 왜 우리 누님들 이걸 몰라? 아.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 뭐 설마 아시는데 이제 이게 잘 연결 안 되지. 아무튼 영웅님 그 아홉 곡을 좀 위주로 많이 요즘 들어주는 추세더라고 지금은. 그렇죠. 요즘은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기는 해요. 하고 그 특히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진짜 스타로서 더 크려면은 자기 노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 자기 노래가 인기가 없으면 더더욱 그 자기 노래 중에서도 인기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지금 말 맞다나 많은 분들이 지금 멋이 중한디라든지 네. 몇 개를 지금 열심히 하긴 네. 해요 지금.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네. 참 우리가 지금 말로만 떠든다는 것밖에 증명이 안 됐잖아요 지금. 네.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영웅님 팬분들은 진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히어로 이제 나만 믿어요. 별나사가 네.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이 세 곡 노래를 듣고 영웅님 팬 된 사람이 있는데 영웅님이 갑자기 미워요를 부르면
뭐 저런 노래도 있었어요. 아, 모를 수도 있구나. 이걸 모르게 하면 안 되지. 아, 그렇지, 그렇지. 역주행 역주행 말로만 하지 말고 계속 들어달라는 얘기요.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예. 매일 듣고 있어요. 매일 듣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감사하지만 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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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도 정말. 많은 댓글로 네. 이런 우리 한명환 대표님 얘기를 자꾸 강조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네. 분이 있네요. 그리고 네. 다 같이 들어야죠. 네, 네. 같이 들어야죠. 엊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유니스킴? 유니스킴의 네. 캘리포니아 그분도 아홉 곡. 네. 그래서 아홉 곡은 진짜 이거는 네. 아주 기초 필수야. 아, 해외에 계신 분이 더 열심히 한다니까. 네. 이거를 듣더라고, 이거를.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거 자주 많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밍도 하루야 네. 바쁘긴 바빠, 지금. 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영웅님 데뷔곡 네. 미워요 소나기 천만회 이상 지금 돌파하는 게 제 유튜브의 네. 목적입니다. 아, 예. 아니 데뷔곡 하나만큼은 천만에 딱 올려놓고 팬이라고 이렇게 딱 자부심하셔야지. 아, 예. 이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 이건 진짜. 아 진짜 광자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댓글도 이건 네. 아니라고 봐요 양근님이 네. 하시네. 진짜 우리 팬님들 영신님들 네. 별빛님들 자 정말 힘내서 데뷔곡 우리,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요. 그 우리도 네. 되도록이면 그래서 데뷔곡 중심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아, 그럼 미워요는 지금 방송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예. 데뷔곡만큼은 우리가 알려줘야죠. 그렇죠. 예. 아, 첫 연인하고 첫 만난 장소, 그렇지. 첫 키스한 장소. 그런 거를 어떻게 잊어? 그치, 그거 잊어버리면 혼나지. 그렇지. 나중에 느닷없이 물었는데 그렇죠. 어디 들어? 어디 들어? 가서 미워요. 그거 누구 거더라? 이러면 안 되지. 아, 그럼 당연하죠. 딱 어디 무슨 거기 어디 2층 거기 카페 2층 내려오는데 거기 이렇게 그렇죠.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우리가 영웅님의 데뷔곡을 사랑해달라는 얘기를 아,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식으로 부탁드렸습니다. 맞아요, 도와주십시오. 맞아요. 네. 네.